상대를 위해서 살면 나는 절대 어려워지지 않는다. 내 욕심으로 살면 네가 어려워지니라. 근데 상대를 위하는 게 뭔지, 내 욕심이 뭔지 그 근본을 공부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왜? 그 근본을 공부를 하고 나면 제일 살기 편한 게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게 최고 살기가 편한 겁니다. 근데 내 삶은 저절로 좋아지게 돼가 있는 거거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최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결국 내가 어려움에 봉착하며 사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거예요. 근데 이는 내가 자신 공부를 안 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상대를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상대를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상대를 아끼지 못하면 상대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인연을 만났다면 그 인연을 아껴야 됩니다. 내가 아끼면서 노력을 하고 가니 사랑하게 돼 있고, 아끼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스스로 나온다. 스스로 나와요. 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 힘이 스스로 나온다 이 말이죠. 내가 한 사람을 이롭게 하면 나는 두 배의 힘이 생깁니다. 응? 두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자연이 준다 이 말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랐어. 한 사람을 아낄 줄 알 때,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 사람을 이롭게 하면 내한테는 자연에서 두 배의 힘을 줍니다. 두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니 네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자연이 주게 돼 있어요. 그 네 사람이 오니 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 나한테는 여덟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게 대자연입니다. 응? 이게 신이에요. 천신에서는 그렇게 운용을 한다 이 말이죠. 상대를 이롭게 해라. 내가 사회를 이롭게 했을 때는 네한테 그 큰 힘을, 더욱 큰 힘을 준다. 이거 힘은 배가 수로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 두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는 힘을 준다 이 말이죠. 열 사람을 이롭게 하면 스물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고 스무 사람이 오는 겁니다. 내가 백 명을 이롭게 하면 200명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내한테 준다. 그러고 너한테는 200명이 올 것이니 아끼고 사랑하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1000명을 내가 그렇게 거닐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아주 이롭게 하니 너는 2000명을 이끌 수 있는 힘을 하늘에서 스스로 준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자연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쓸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오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지 모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롭게 살지를 모르고 욕심으로 내가 잘 살라고 드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자꾸 화를 내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옆으로 털고 꾸우고, 그러니까 자연의 힘을 받을 수는 없고 나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면 남을 탓하고 남을 탓하니 내가 힘이 더 없어지고 또 어려워지니 또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러니 또 힘이 더 없어지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은 요렇게 운용을 한다. 우리는 이런 공부는 우리가 자라면서 벌써 했어야 되는 공부, 우리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교회 가든
절에 가든 이런 공부를 했어야 된다. 왜 내가 어려워졌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왔고 그 내가 도움을 받으러 온 것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또 내한테 모순을 가지고 있던 이런 환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고치기 시작했으면 굉장히 쉬웠다 이 말이죠. 20년, 30년 동안 절을 하고 다니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다니고 그렇게 한마디 하면 좋아갖고 들으려고 했는데 왜 오늘날 좀 더 이렇게 됐느냐? 진짜로 해야 되는 공부는 아무것도 시켜준 적이 없고 가르쳐준 적이 없다. 이끌어주지. 일깨워준 적이 없다.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왜 어려운지를 일깨워준 게 아니고 하느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쳐줘. 하느님 믿는 거하고 네 어려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고 조상 섬기는 거하고 네 어려운 지금 어려워진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아주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적이 없어요. 부처님한테 절 안 해서 그런 적이 없다니까. 부처지는 부처지고 나는 내가 잘 살아야 돼. 예수는 예수가 잘 살았고 나는 내가 잘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 삶을 살아줄 수 없고 예수가 내 삶을 살아줄 수 없어. 하느님이 내 삶을 안 살아준다 이 말이야. 하느님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인가 이런 건 알고 살으라고. 이게 천지인. 천은 무엇이고 지는 무엇이고 인은 무엇인가 이걸 공부하라고 있는 것이지. 이 대자에는 법계가 있느니라. 천이 있고 지가 있고 인이 있으니 천은 스스로 있는 대자인의 에너지요. 이것이 천신이니라. 너희들은 항상 천신과 같이 있고 항상 더불어 사느니라. 천신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항상 우리는 천신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 자연에 스스로 있는 에너지가 천신이에요. 그 다음 지신. 지신은 우리가 지금 모든 무한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게 지금 지신이다 이 말이죠. 이 육신도 지상에서 빚어낸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기, 지신. 이게 그리고 너는 지신이냐 천신이냐. 천신도 아니고 지신도 아니고 너는 누구냐. 천지 기운으로 빚어놓은 이 안에 육신 안에 들어가고 있는 너 자신. 나는 내 자신이 나예요. 이것은 육신육혈로 들어앉아 있는 이 지금 내 영혼.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나면 육신을 벗어내면 영혼이라 그러죠. 귀신이라고도 하고 요 놈이 나예요. 요 놈이. 이제 육천육혈로 들어앉아 있으면 내가 나를 못 보니 지금 내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인간과 동물이 틀린 것이 자신의 내 원소의 에너지가 난데 동물은 이 지기로 만드는 거예요. 천지 기운으로 이것이 만들어 빚어내는 동물이고 나는 내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틀린 겁니다. 영혼 이것이 나지. 이것이 우리가 육신은 내가 아니고 선은 연장이다 이 말이죠. 요 안에 들어가고 있는 영혼 이게 나기 때문에 이 영혼을 맑히고 이 영혼을 자꾸 이렇게 기운을 맑혀가지고 이 큰 기운을 상대를 이롭게 하는 데 쓴다면 내 영혼은 맑아지고 더욱 밀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육신을 다 쓰고 떠날 때 구천에 떠나지 않고 무거워지지 않는 가벼워진다 이 말이죠. 너한테 주는 인연들을 이롭게 하고 살라. 그러면
너 영혼이 가벼워지느니라. 인간은 우리가 인생을 요 육신을 가지고 100년 안팎을 살고 갈 때 내 영혼이 맑아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맑게 해서 너는 천상으로 가야 됩니다. 요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100년 안팎 시간을 준 거를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면서 살면 네가 이 육신을 벗을 때 맑아지겠어요? 아주 탁해지겠어요? 뭐 말하기가 좀 싫은 모양인데. 내가 탁해지면 네가 영혼이 탁해져 가지고 구천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헤매는 구신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에? 또 욕심이 많게 살다 보니까 또 집착을 갖고 못 벗어나. 그래서 자손들, 인연들 그 곁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뭔가를 얻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이래서 구천을 떠나지를 못하고 육신을 갖고는 100년 안팎을 사는데 영혼이 돼갖고 떠도는 건 천년 만년을 떠돌아다닌다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일입니다. 내 영혼을 맑히기 위해서 지상에 온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100년 안팎을 우리가 시간을 받아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추한 모습으로 결국은 살다가 가야 되고 추한 모습으로 살고 간 그 자체가 네 영혼이 그렇게 탁하게 됐기 때문에 구천을 떠돌면서 또 자손들을 괴롭혀야 되고 또 욕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집착에 벗어나지 못해서 너는 천상 가기는 걸렀다 이 말이야. 아무리 천도해준다고 구슬 깽가리를 치고 목닥을 부아질 때까지 때리고 경을 읽어도 너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맑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지금뿐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어려워서 교회 갔을 때, 절에 갔을 때, 사회 어디 쫓아다닐 때, 이때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더라면 하나라도 배우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누구도 이렇게 어렵게 안 살았습니다. 이는 공부를 시켜주는 자가 없었어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노력하는 자는 절대로 이 신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노력하는 자는 이것은 당신들은 노력을 하는데 내가 잘못 가르치면 내가 벌을 받지 당신들은 성부를 받.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성부를 안 줘도 신께서 천신에서 성부를 준다 이 말이에요. 노력 안 하고 게으른 자는 천신에서 성부를 줄 수가 없어. 네 욕심을 내는 자는 성부를 줄 수 없고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천신에서 성부를 준다. 선생님 안 믿어도 돼. 노력을 하면 되는 거야. 네? 노력 끝에는 항상 은혜를 입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해줘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한테 준 인연들을 바르게 이끌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데 근본이 있다. 응? 이걸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거든. 이 사람도 초계같이 버려라. 따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한테 이해되고 바르게 살게 가르쳐준다면 공부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면 천신에서 전부 다 도와주게 되겠다. 이해됩니까? 네.